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질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으시죠? 하지만 휴일인 내일은 하늘 표정이 달라집니다. 오전 수도권과 강원, 충남,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에는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예상이 돼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강원 지역에는 최대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제주 산지에는 1cm 안팎, 그 밖 지역은 약한 비로 내리겠습니다.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월요일 새벽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곳곳에 빙판길이 만들어지고 도로 위에는 살얼음이 어는 구간이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평년 기온 웃도는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은 6.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4도 이상 높았고요.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했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이 약간 웃돌겠지만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밀려들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서울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강한 바람에 체감상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